지금 우리가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어떻게 할 것인가. 애터미가 지금 2조 정도 매출을 하고 있는데 10조까지 다음 단계까지 점프를 좀 하자. 이제 10조 정도 매출이 됐을 때 그 다음 단계는 100조인데 어렵지가 않을 것 같다. 왜냐? 우리가 1등이 됐다는 소문이 전 세계에 퍼지는 순간에 순식간에 10조에서 20조로 막 뛰어오를 거다. 지금 제가 하는 얘기가 꿈 같은 얘기처럼 들릴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 했던 얘기에 비하면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애터미 처음 시작할 때는요 17명 모아놓고 우리가 글로벌 회사로 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성공하면 에쿠스를 주겠다, 막 10억을 지게차로 떠주겠다, 이거는요 무슨 계산이 안 되는 아주 비현실적인 그런 얘기인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예, 글로벌 회사가 되겠다고 그때는 제가 비행기 값도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글로벌 회사를 만들겠냐고 그러면서 조금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판단을 하는 소위 똑똑한 사람은요 미친 소리 하고 있다고 갔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세웠던 비전들 이런 것은요 단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 이상으로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0조 가는 것은 매우 다섯 배만 되면 되는 다섯 배. 쉬워요 어려워요? 무조건 쉽다고 얘기를 해야 돼. 자,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믿음대로 되리라 하는 말은요 우리가 믿는 것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데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입니다. 말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의 성공을 믿는다 하면은 뭐를 믿는 거냐면은 여러분들이 입으로 말하는 거, 내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성공자가 될 것 하는 그 말을 믿는 거예요. 근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어져요? 오케이. 예. 저분은 될 거예요. 자, 잘 안 믿어질 때 믿는 방법이 하나 있어. 계속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계속해서. 그런데 이거를 갉아먹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게 갉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대로 된다는 말,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에서 성공을 하겠다고 하면은 긍정적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예. 지금부터 여러분들은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해. 어떤 얘기냐? 나는 한 달에 1억을 버는 임페리얼 마스터가 되겠다. 요 얘기를 밑도 끝도 없이 하라 이거예요. 자, 애터미는 17명 모아놓고 그것도 거짓대. 신용불량자, 전원 신용불량자 17명 모아놓고도 우리가 한 달에 1억을 버는 성공자가 될 수 있다. 우리는 10억씩을 임페리얼 마스터 되면 지게차로 떠주겠다. 또 전 세계로 글로벌로 나가겠다. 이 얘기를 했단 말이요. 밑도 끝도 없이 한 거예요. 그게 제정신으로 한 얘기예요? 그 중에 영어를 제대로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런데 신기한 것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회장마저도 영어를 제대로 못해. 그런데 글로벌로 나가겠대. 그런데 하여간 실제로 현실이 됐어요 안 됐어요? 현실이 됐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꿈꾸는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는 분들은 그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따라오는 사람들은 오케이야 무조건. 예. 한 달에 1억 우리 한번 벌어보자 이렇게 했을 때 와 그런 게 있어? 막 이렇게 내가 봤거든 막 나도 그렇게 벌 거거든 얘기를 했을 때 오 좋아해보자 이런 사람은 그냥 그냥 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얘기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야,
봐라, 우리가 지금 치약 칫솔을 팔고 있는데 품질은 백화점 수준인데 할인매장보다 더 싸. 칫솔이 보통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그런데 1,200원이야. 그런데 품질이 기가 막혀. 그러면 이거를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겠냐 안 쓰겠냐? 쓰지. 그럼 다른 사람한테 소개하면은 쓰겠냐 안 쓰겠냐? 쓰지. 그럼 이게 연쇄적으로 소개가 일어나면서 쓰던 사람들이 계속 쓴다고 하면은 되겠냐 안 되겠냐? 요 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논리가 좋아도 안 믿을 놈은 어차피 안 믿더라고. 그러니까 그건 제껴. 그런데 이제 그것을 따져보고 아 되겠다, 오 그래?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애터미 제품을 소개를 할 때는 기존 다단계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할인매장보다도 더 싸고 백화점보다도 품질이 더 좋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으로 유통을 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예를 들면 화장품 같은 경우 앱솔루트 화장품 6종 세트가 19만 8천 원이야. 한 개당 3만 3천 원밖에 안 해. 그러면 여러분들 화장품 쓰는 입장에서 봤을 때 3만 3천 원이면은 가격이 비싸요 아니면은 그냥 나도 그 정도는 썼어 하는 수준이에요. 대부분 그 정도는 썼어 아니면 내가 쓰던 것보다는 좀 싸네 하는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이 3만 3천 원 하는 이 화장품이 지금 예를 들면은 막 70만 원, 80만 원 하는 그런 화장품들도 못 받은 상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종대왕상이라는 상이에요. 그 어떤 한국의 화장품 회사도 아직 세종대왕상은 못 받아서 애터미가 유일하게 이 세종대왕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당 3만 3천 원이면 비싸요, 싸요? 33만 원을 받아도 내가 봤을 때는 싼데 하나당 3만 3천 원이요. 그냥 할인 매장에 가서 그냥 사더라도 싼 편에 들어가. 그런데 그게 세종대왕상을 받은 어마무시한 그런 제품을 세상 사람들이 다 욕하는 다단계 회사가 독점 판매를 하고 있어. 그게 왜 독점 판매냐? 콜마하고 애터미하고 그거를 공동 개발을 했거든. 컨셉을 주고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해가지고 처음부터 우리 팀들이 같이 거기에 들어가서 공동 개발을 했으니까 다른데 팔아요 못 팔아요? 못 팔죠 그거는. 그런데 아주 그냥 화장품 업계에서 진짜 그냥 완탑인 그런 제품을 그것도 엄청 싸게 일반 그냥 상품처럼 주는데도 그거를 못 팔고 이런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도 성공을 못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박수 쳐요 그냥. 아이고. 더구나 애터미는 전산 시스템을 지금 투자를 해서 지금 각국에서 다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든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애터미에서 한국에서 회원번호 하나만 가지면은요 여러분들이 지금 다른 나라 사람들도 파트너로 둘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미국 가서 사업하는데 미국에다 회원 등록번호 따로 안 따도 돼. 한국에서만 열심히 하더라도 여러분 파트너 중에서 예를 들면은 영어 하는 사람이 연결될 수 있고 그 영어 하는 사람이 미국으로 했더니 미국에서 예를 들면 스페인어 하는 사람에게 스페인어 하는 사람이 또 예를 들면 유럽으로 그 다음에 중국으로 다 연결돼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는 글로벌 원 마케팅. 그런데 어떤 거냐? 무한대야 무한대. 그러니까 여러분 1대, 2대, 3대 뭐 10대 안에서 일어나는 매출에 대해서만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다 보면 100단계, 1000단계 내려가서 거기서 사업자라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어. 카자흐스탄에서 그냥 막 쫙 퍼질 수도 있어. 그러면은 거기서 100단계든 1000단계든 거기서 나오는 그런 수당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1단계에서 일어나는 매출하고 동일한 수당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하는 겁니다. 이게 무한단계 개념이에요. 그런데도 성공을 못하냐 이거예요. 한 달에 1억씩을 버는 사업을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매일 100명씩 만나러 갑시다 하는 그 100만갑 운동을 펼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설득력이 없더라도요, 그냥 얘기만 하더라도요, 그 중에서 따라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전에 내가 한번 초창기에 이런 분이 있었어요. 어떤 할머니가 내한테 전화를 팍 바꿔줘. 회장님, 내가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내 말을 못 알아들어갖고 회장님이 직접 얘기를 해주세요. 그래갖고 얼떨떨해 바꿔주니까 받았어. 아, 예, 아이고, 예, 애통이 회장입니다. 무슨 일로 그러세요? 그랬더니 다름이 아니고 이 할머니께서 원자력 발전소에서 화장품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해서 원자력 발전소는 화장품 만드는 곳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이, 우리 회장이 그랬다고 절대 거짓말 할 사람이 아니라고 해서 지금 그냥 갑자기 바꿔줘가지고 제가 이렇게 통화를 드리게 됐어요. 그분은 굉장히 저기 뭐야 인텔이더라고요. 굉장히 점잖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가 원자력 연구원이라고 그랬는데 원자력 발전소라고 그러셨네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원자력 연구원에 생명공학 연구원이 따로 있습니다. 방사선 기술을 이용해서 이런 이제 연구를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게 있죠. 네, 거기서 해모임과 화장품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더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가 할머니 바꿔주세요 그랬어요. 할머니에게, 할머니 원자력 발전소가 아니고 원자력 연구원이라니까. 내가 그랬더니, 뭐 원자력 발전소나 원자력 연구소나 그것이지 그러면서 그래도 사업이 전달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예, 어떻든 하루에 100명씩 만나는 거요. 그래서 매일 100명을 만나러 갑니다가 100만갑이요. 그러다 보면은 정말 우리 사업이 절실한 사람들, 본인은 잘 모르고 있지만은 우리가 설명을 해주면, 와, 이런 게 있었구나,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업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요, 지금 그 업종을 그만두고 싶은데 이거를 그만두면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계속 한 사람 한 사람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물건 하나 팔아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당신을 정말 성공자로 만들어주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 가지가 부자가 돼야 돼요. 첫째는 머니리치, 돈부자. 애터미에서 1억 벌, 한 달에 1억 벌면은 부자예요 아니에요? 예, 나는 그거 가지고 안 되겠다, 다른 데 가세요. 애터미에서는 1억밖에 못 벌어. 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렌드리치, 친구가 많아야 돼. 돈은 많은데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뭐 외로운 이 산장에 그 노래나 부르면서 지는 낙엽이나 보고 있으면은 뭔가 좀 그렇죠. 예, 그래서 친구가 많아야 돼. 애터미 사업은요, 친구가 엄청나게 생겨. 나는 너무 많아. 사진 찍던 찍자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어. 일을 못 보겠어. 예.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타임리치예요. 타임리치. 시간의 부자가 돼야 돼.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룰 수 있는 것이 애터미 사업이에요. 그런데 머니리치와 프렌드리치는 넘쳐. 근데 이 타임리치가 조금 문제야. 뭐냐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해도 되는 요 시간의 자유, 그런 의미에서 시간의 자유를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임페리얼이 되더라도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 이게 문제야. 이게 애터미 회장은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어요. 죽어.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예.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영원한 생명이란 얘기가 나와요. 예.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생명을 하나만 만든 것이 아니고 두 개를 만들었어. 예. 그게 또 하나의 생명, 조예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조예. 그거는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줄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에 보면 선악과가 있죠?
선악과가 있고 선악과 옆에 생명과가 있었더라. 그 생명과가 감추어져 있다가 지금 새로 나타난 생명과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주는 것이 성경의 계획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어야 진짜 타임리치까지, 시간 부자까지 쓰리리치가 된다는 거예요. 애터미에서 임페리얼 되는 것이 급할까요? 영생을 얻는 것이 더 급할까요? 왜냐하면 영생을 얻는 것이 더 급해. 예, 예. 왜냐? 임페리얼 되기 전에 죽어버릴 수 있고 임페리얼 되고 나서도 죽어버려. 그런데 영생을 얻고 나면은 죽어도 사는 것이요, 살아도 사는 것이요,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